연수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연수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4년이 지났는데요. 일각에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재단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노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설립된 연수문화재단. 예술 지원과 국제교류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체계화하고 구민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연수문화재단이 문화 플랫폼의 주체로서 자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연수구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연수구의 대표 축제인 능허대 축제를 주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의 주축이 돼야 할 문화재단이 아직도 구청의 보조만 맡고 있다고 연수구 장현희 의원은 지적합니다. 연수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연수문화재단은 우리 구의 공식 축제 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재단의 역량과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수문화재단은 이러한 문제 제기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애당초 능허대 축제는 구가 주최해왔고 재단은 구청과 협업하는 관계라는 것이 재단 측의 입장. 더욱이 능허대 축제를 국가 축제로 격상하려는 구의 움직임에 재단이 이를 도맡아 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받는 축제가 되려면은 저희 재단만으로는 그게 안 되고 왜냐하면 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거를 저희가 딱 맡아서 모든 걸 하기에는 예산이나 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현재 축제 주최를 두고 과도기적 단계라고 설명한 연수문화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연수구와의 협업 논의 절차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노유리입니다.